생강맥주로 콜레스테롤 및 혈당 수치 낮추기. 생강뿌리는 높은 영양가와 건강의 효능으로 잘 알려진 약용 식물이다. 항산화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생강은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소염제 중 하나이다. 생강의 독특한 향 및 풍미는 많은 레시피의 매력을 더하지만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대체 치료제로도 그만큼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생강이 심장질환, 근육통, 기타 염증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생강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것의 다양한 활용도이다. 스무디, 차, 다양한 요리에 있어서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의 성분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혈당,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치유 효과가 있는 천연 맥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은가? 그럼 계속 읽어보자. 생강 맥주로 콜레스테롤 및 혈당을 조절하기. 생강 맥주는 강력한 진통 및 소염 성분으로 인해 인기가 많아진 천연 음료이다. 이것은 발효 생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효가 농축되어 있다. 생강 맥주는 종종 관절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사용되는데 이것이 통증, 부종, 조직의 체액 절유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육 긴장 및 고통스러울 수 있는 다른 문제를 진정하기 위해 권장된다. 이것은 장내 세균총을 조절하고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유익 박테리아의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섭취를 할 경우 동맥의 과다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부도당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콜레스테롤을 위한 효능. 생강에는 동맥의 지질 과산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21가지 이상의 항산화제가 들어있다. 이 과정은 유익 콜레스테롤의 수치 감소와도 상관이 있으며 이에 더해 해로운 지질의 조절을 막는 세포 손상을 막기도 한다. 이 향신료는 진저롤이라고 불리는 활성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소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해 간에서의 유해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줄인다. 생강을 식단에 더하는 것은 동맥벽의 플라크를 청소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고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제2형 당뇨를 위한 효능. 게다가 생강의 화학 성분은 혈당의 분해 및 대사를 담당하는 두 가지 효소를 긍정적으로 촉진한다. 이들은 염증과 관련된 효소로도 작용해 급격한 혈당 변화를 안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열쇠이다. 생강을 섭취하는 것은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대사 증후군의 위험을 낮춘다. 또한 천연 생강 추출물을 소화를 도우며 혈당 수치가 아주 높을 때 이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더 있다. 생강은 근육세포가 당을 사용하는 방식을 최적화하는 글루포라는 단백질의 생성량도 늘린다.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준비가 되었는가? 홈메이드 생강맥주 만드는 방법. 생강의 효능을 다양한 방식 및 유법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이 홈메이드 맥주는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이다. 이것은 생강을 먹기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농축하고 효능을 향상시켜 몸에 이로움을 준다. 재료도 아주 저렴하다. 천연 식품 매장이나 허브샵에서 구할 수 있다. 재료.
신선한 생강 한 조각, 황설탕이나 꿀 1분의 1컵, 레몬즙 1분의 1컵, 물 2리터, 발효생강 1분의 1컵, 바다소금 한 꼬집. 만드는 방법. 먼저 물 3컵을 끓인다. 완전히 끓으면 간 생강, 설탕 혹은 꿀, 바다소금을 넣는다. 그 다음에 불을 줄이고 5분간 설탕이 완전히 녹도록 한다. 다 녹으면 나머지 물을 붓고 불을 끈 다음 실온으로 식힌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레몬즙과 발효생강을 넣는다. 다 되면 어두운 유리병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에서 3일간 둔다. 오랫동안 두면 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일주일에 2에서 3번 마신다. 이것을 집에서 만들어 볼 준비가 되었는가? 보다시피 염료는 아주 건강하며 몸의 최고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